공짜예요? 공짜지. 아, 자기도 했어? 어, 자기도? 소개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좋았다. 그전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나 혼자 이렇게 좀 멍 때리고 커피도 마시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요즘 유튜브도 안 보여줄 순 없잖아요. 공부만 시킬 수도 없고 머리 식힌다고 또 틀어주면 이게 30분, 1시간 막 채널 돌려서 막 보니까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지?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은 느낌? 얼마 전에 게임기를 샀어요. 애가 멍하게 게임만 해. 왜 게임하라고 사준 거 아니야? 절대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내 감정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밖에 못하. 옆집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돼. 네. 그러고서 후회하는데 자꾸 여기 막 치솟아 오르니까 막상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막한 것 같아요. 너무 걱정돼요. 특히 영어. 초반에 알아보고 학원 나름 검색해서 등록했었거든요. 다니더니 엄마나 재미없어 안 할래 이러는데 그걸 엄마 욕심으로 계속 또 다니게 할 순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도 원래 학원 계속 보내다가 이 난리 터지고 나서부터는 윤 선생 시작했잖아. 윤 선생? 그때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윤 선생? 저 맞아, 했었는데? 맞아, 맞아. 자기도 했어? 어 자기도? 나도 했어. 아 진짜? 웃기네. 그 선생님 한번 찾고 싶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창동에 살 때 저희 언니랑 저랑 같이 했는데 저 김미진이거든요. 근데 나도 윤 선생이 좀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 궁금하니까 내가 상담 신청을 했어. 그리고 나서 레벨 테스트 하고 그리고는 바로 결제했잖아. 레벨 테스트 같은 거 하려면 밖에 나가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 좀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게 좀 찜찜했거든. 근데 요즘 언택트 시대라며. 그래서 비대면으로 레벨 테스트가 그냥 홈페이지에서 바로 내줘요. 공짜예요? 공짜지. 내가 옆에서 아이가 얼만큼 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 안심도 되고. 내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선생님들 이 스펙이 장난 아닌 거야. 아이들 한테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마다 좀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맞아. 선생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접근해서 가르치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아니 자기도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공부했던 선생님 찾잖아. 너무 정들어가지고. 나는 그 선생님 덕분에 너무 영어를 재밌게 배웠었어요. 벌써 지금 2학기잖아요. 내년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누군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되게 불안하고 나만 뭐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고 괜찮을까 봐. 공부는 다 못해도 사실 영어는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공부가 새롭게 막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해오던 걸 꾸준히 이어가면 되는 거거든. 특히 영어는 이게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리고 공부보다는 자기가 놀이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랑 같이 만나서 고민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종종 우리 시간 내서 같이 이런 얘기 나누자. 네, 컷.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솔직히 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어때? 교재가 되게 탄탄하니까 애도 재밌어하고. 선생님 괜찮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꼼꼼하게 애를 케어를 해주더라고. 나는 추천. 근데 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신뢰가 나는 후기 같은 것보다 진짜인 거잖아.